가을야구 얘기는 참 힘들구만. 안녕하세요. 야구투게이 고인물 스토리즈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KT저도 2020 시즌 홈경기가 3경기밖에 안 남았네요. 아시다시피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경기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KT즈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굿즈 구입하시길 바래요. 야구장의 모든 사이에 기념구들도 많이 늘었고요. 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선수단 퍼즐, 소영준, 강백호, 유한준, 박형수 선수 등 여러 선수들의 퍼즐이 있는 것 같고요. KT즈는 치어리더 굿즈도 만드네요. 선수들 티셔츠는 이렇게 나와있고 배정대, 조용호, 주건, 소영준 선수 티셔츠가 걸려있었습니다. 방송 보면서 가장 탐이 났었던 KT즈 마스크, 현금 마스크는 한 장에 10,000원이고요 일반 마스크는 2개인가 3개에 10,000원인데 색이 여러 종류가 있더군요. 이 미모다 마스크는 필터까지 들어있는데 15,000원, 가격이 조금 세더라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조 유니폼이 나와있었고 디자인은 똑같았던 것 같고요. 유니폼 자켓, 고은 팀장님, 신규 유니폼, 자켓 등 기존에 판매했던 굿즈들은 그대로 있고요. 이곳은 딱히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가을야구 준비해서 KT즈 롱패딩 하나 장만을 해놓을까 생각도 하고. 이 모자는 뭐지? 엄청 큰 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성우 선수 모자인가? 여기는 커피 머신기가 알아보니 실제로 판매하는 겁니다. 색상은 흰색하고 검정색 머신과 함께 캡슐도 판매 중이고요. 집에 커피 머신기 있는데 KT즈 커피는 어떤 맛일까 살짝 뽐뿌가 오네요. 요거 하나 딱 넣고 마셔보고 싶네. 이렇게 캐시커피로 판매 중인 것 같더라고요.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팬심으로 하나 구매할까 생각 중입니다. 야구공 블루투스 스피커는 아직도 판매 중이고요. 리유저블 컵하고 텀블러도 판매 중이네요. 디자인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집에 텀블러가 많아서 팩, 마스킹 테이프도 판매 중이네요. 집에 KT즈 굿즈들 세팅할 때 유용하게 쓰일 듯. 전 핸드폰 스트랩은 번거로워서 잘 안 끼게 되더라고요. 열 접착 패치인데 전 유니폼에 붙이기보다는 그냥 보관용으로 사두곤 합니다. 모아서 한 곳에 두고 기념용으로 간직하죠. 차에 붙이는 카스티커도 있고 미래의 강백호를 꿈꾸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투자 가치가 확실하네요. 이곳은 가족 단위의 팬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 키즈존이라고 해야 할까요? 프리스인가? 귀엽죠? 애기들로선 그냥 봐도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입고 가려고 경기 보러 가면 좋겠네요. 이렇게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전 TV 볼 때마다 탐났던 요 마스크 하나 삽니다. 이상으로 KT즈 팀 스토어 리뷰를 마칩니다. 이제 홈경기 딱 3경기 남은 시점인데 시즌 끝나고 구경도 못해보고 못 샀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꼭 남은 3경기 중에 한 경기라도 가셔서 보시고 필요한 거 꼭 구매하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